자, 그래, 그리고 요거는 사실 심리적인 부분이긴 한데, 영어 공부하다 보면 중간에 멈추고 싶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제 수업 듣다가 포기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는 거 아닐 거예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하고 포기할 건데,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딥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그 여러분들 그 노력한다고요 계속 올라갈까요? 이게 맨 처음에는 올라가요. 배려 영어에 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아세요? 배려 영어에 왜 오랫동안 있는지 아세요? 편안하니까. 마음이 편안해. 수업을 딱 들으면 어 좋아, 어 너무 쉬워, 잘 이해가 돼, 오래 있습니다. 왜? 편안하니까. 근데 정작 발전은 없어요. 실제 원어민 만나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야. 왜? 발전이 없으니까. 이래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실제 영어를 내가 이제 한다고 해, 쭉 하죠.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맨 처음엔 좀 잘 올라갑니다. 약간 쉬운 거 같지 않아요? 올라가. 근데 이제 딱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슬럼프가 존재해요. 이게 가다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딥이라고 하는 건데, 이 딥은요 누구에게 나와요? 어떠한 뭐 수영을 배우거나 뭐 어떠한 걸 배울 때, 그쵸? 오게 돼요. 그럼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포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걸 지속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quit 해야 될까? 아니면 stick to it 할까? 그런 고민이 되잖아요. 이때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요거를 좀 생각해 보세요. 4P라고 하는데, 제가 설명 많이 드렸어요. 4P가 뭐예요?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passion 열정, 그 다음에 persistence 지속성, patience 인내심, 그 다음에 push 자기 자신을 밀어치는 어떠한 그런 힘이에요. 그렇죠? 이 네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1년을 할까? 10년을 할까? 아니 내가 시간이 유한한데, 나는 어차피 언젠간 죽을 것인데,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요 무조건 퀵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퀵하면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 시간을 내가 그 시간과 비용을 다른 데 투자할 수 있잖아. 내가 즐거워하는데, 정말 더 발전할 수 있을 때. 그렇잖아? 그래서 저는 일단은요 이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런 어떤 쿨링 컨트랙트라고 하는데, 요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쿨링 컨트랙트 이게 뭔지 아세요? 쿨링 컨트랙트라는 것은 자기 자신하고 약속을 하는 거야. 나는 이 정도의 이러한 조건을 내가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발전이 느껴지지 않고 나는 발전하지 않아? 그럼 그때 그만두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퀵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충분하게 노력을 하지도 않고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올라가는데 그냥 여기서 그만두는 거야. 이럴 때 되게 안타까워요. 이럴 때 그때 여러분들하고 약속하는 거지. 나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나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해서, 나는 어느 정도의 어떤 에너지를 투자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하겠다. 그런데도 안 된다? 그러면 나는 그때 과감하게 아무런 미련 없이 그만두겠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엔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왜? 시간 투자하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영어 공부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수업의 기준을 보면 3개월에 6개월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정말 열심히 할 경우에. 그래서 보면, 자 예를 들어서 난 6개월을 한다. 하루에 1시간은 꼭 한다. 그 다음에 주말은 3시간씩 영어 공부를 한다. 그 다음 난 6개월 동안 한 100만원 정도는 내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기준을 잡으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딱 컨트랙트 봤는데 난 이대로 운영했어. 근데 딱 6개월 딱 지났는데 발전이 없어. 그때 그만둬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거는 6개월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 과정 자체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딥이라는 세프 고딘의 어떠한 그 책에서 그 배웠던 건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극복하는 방법. 또 보죠. 첫 번째는요. 스몰 골이라고 들어봤죠?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스몰 골. specific 되게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하고 measurable, 그 다음 attainable 달성 가능하고, 그 다음 relevant 여러분들의 어떠한 삶과 관계가 있고, 그 다음 time base 시간이 정해진 어떠한 그와 같은 목표 있잖아요. 그 목표 설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 알 거예요. 다 아는데 막상 이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뭐가 있어요? 목표로 향해서 가는데 뭐가 있어요?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로드블락이라고 하죠. 장애물이 있거든요. 이 장애물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장애물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안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게 돼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보면요 비전 볼드라고 하는데, 이 비전 볼드라는 게 뭐냐면 내가
목표가 있잖아요. 그때 상상해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그려보는 거예요. 정말 그려보는 거예요. 상상해보는 거죠. 그럼 어때요? 기분 좋죠. 아니, 내가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걸 상상해보면 기분 좋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 저는 제 비즈니스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6개월 1년 후에 나의 모습을 상상해봐요. 상상을 해봐.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걸 상상을 해봐.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되게 좋단 말이지. 근데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로드블록스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있을 거단 말이지. 그때 대처 방향이 다, 대처 방안이 다 있으면 분명히 어때요? 그 골을 달성할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죠.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 요 화면을 보세요. 뭐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혼자 공부하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우리가 하다 보면 힘들 때 있잖아요. 그 힘들 때 옆에서 끌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푸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스터디 버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버디라고 하는데 이런 보통 이제 이 친구들이 그냥 나 이게 와서 이게 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친해져 갖고 놀러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목적은 영어 공부하려고, 우리가 영어를 으쌰으쌰하려고 이제 만났는데 아니 놀러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사람도 잘 만나긴 해야 돼. 그래서 accountability body라고 하는데요, accountability 이게 뭐냐면 책임감이잖아요.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똑같은 목적,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끌어주는 거야. 야, 너 왜 학원 안 났어? 이 새끼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았어? 아니면 거기다가 돈을 투자하는 거야. 야, 안 되겠다. 너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자, 투자하자. 그치? 자, 10만 원이야. 10만 원 투자해갖고 우리 한 번 안 나오잖아? 10만 원 깎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비용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커밋먼트가 더 강해져요. 이거 공짜 수업이죠. 분명히 지금 보면 등록한 학생 같은 경우 30명이 넘었어요. 30명이 넘었어. 지금 세워볼까요? 3명, 4명, 10명, 20명 정도밖에 안 돼. 왜? 돈을 안 냈으니까. 돈을 안 냈으니까 커밋먼트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 이거는 밝혀졌어요. 돈을 내고 자기가 열심히 번 돈을 내잖아요. 비용이 올라가잖아. 그러면요, 훨씬 더 그것을 끝까지 가는 학생들이 높아져요. 그게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100만 원 수강료를 받는 건 아니겠죠. 그건 지나친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신기하게도 이 비용을 투자했을 때와 똑같은 수업인데 비용을 20만 원 내투자하고 한 수업하고 그냥 무료 수업이야. 선생님 되게 나이스하게 해서 무료 수업이지. 나중에 보잖아요.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세요? 20만 원을 하고 한 학생들이 훨씬 더 컴플리션 레이트가 높고 걔들이 만족도가 더 높아요. 왜? 수업을 끝까지 들었으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이것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ccountability body를 만났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해서 이런 어떠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것도 좀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 있죠. 타임 블락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바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학부형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여기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바쁘잖아요. 살다 보면 그 직장인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을 내기가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임 블락킹이에요. 이 시간과 이 시간은 나만의 시간이고 나는 영어 공부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떠한 urgency가 없는 이상, 긴급한 상황이 없는 이상 나는 이때는 이런 걸 할 거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컨트랙트라는 거 자기 자신하고. 물론 긴급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 긴급한 상황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컨트랙트 자기 자신하고 컨트랙트한테 거기다 명시해주면 그러면 어때요? 기준이 있잖아, 그쵸? 이해돼요? 이와 같은 거 어기면 어때? 버디가 딱 나와서 야, 너 10만 원 까졌다 이런 식으로 가든지. 이거 되게 연결시키면 이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 다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